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때문에 제가 오늘 출세한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다들 많이 안 오셨는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뉴스타트에 1992년에 위마 캘리포니아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갔어요. 그때 뉴스타트 음식을 먹고 많이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뉴스타트라면 저는 정말 중증으로 미쳐 있고 음식을 관심을 갖고 계속 새로운 것이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경우에는 하와이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많은 손님들이 오셨다가 가시고 한국에서 하와이 들렀다가 본토 가시고 본토에서 또 하와이에 들렀다가 한국 가시고 그러면은 제 뭐 식구들보다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뷔페 건강식당을 가보게 되고 또 한국에 있는 건강식당을 가서 보게 되면은 제가 뉴스타트의 음식을 먼저 접한 사람으로서 비교를 안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제 나름대로 보면은 굉장히 놀라게 돼요. 뭐냐 하면은 건강식이라고 해서 고기는 아니지만은 그 음식을 맛을 내고 멋을 내고 모양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건강식이라고 하고 맛있게 먹지만 거기에는 정말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고 튀긴 음식이 들어가고 정말 맛이 변질이 돼서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게 건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건강식당에 가셔서 볼때 여기에서 드시는 그런 음식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한 차이가 나실 거예요. 일단 그런 맛의 양념에서부터 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건강 음식을 우리가 건강하든 안 하든 건강 음식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 음식을 배워야 되는 데는 건강 원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벌써 우리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성경에다가 우리가 먹어야 할 그런 음식들을 자세하게 써놓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은 온 지면에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는데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음식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조립해서 그렇게 음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과일, 이렇게 과일, 야채, 그리고 통곡류, 현미식, 뭐 보리 이런 거, 그리고 콩 종류, 그리고 견과류. 견과류 하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캐슈넛이나 땅콩, 잣,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을 모두 혼합해서 음식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저기 과일하고 야채에는요 많은 섬유질이 들어가 있고 산화 방지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속의 장을 다 청소를 시켜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나쁜 것을 다 이런 독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섬유질을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다고 하잖아요. 고기에는 절대가 없는데 이런 과일과 야채에서 섬유질과 산화 방지제를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서 예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곡류 이러한 것에서는 비타민 종 통곡류, 그러니까 통곡류, 현미나 이런 콩종류, 콩종류나 이제 견과류에서는요, 많은 각종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면역체를 강하게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혼합해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건강을 지킬 수가 있고 정말 우리가 병에 들어도 거기서 예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벌써 이런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한 이렇게 다 풀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그런 습관의 음식 습관과 맛의 그 변형이 돼서 우리가 건강 음식에는 사실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오늘 우리 조리부에서 셰프가 아마 하실 거예요. 김치 만드시는 거, 양념 하시는 거, 밥 하시는 거를 하는데요. 제가 김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잡수시는 이 김치가 이따가 저기 우리 저기 조문목 씨께서 얘기를 아니 공인목께서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제가 중국에서 요리 실습을 했었어요. 이 뉴스타트 김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젓갈을 넣지 않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할 수가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젓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젓갈을 넣으면 맛있다는 걸 알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젓갈 넣지 않고 그냥 김치는 잡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젓갈에는 우리 이 박사님 말씀에서처럼 그 절인 배추에다가 절인 그 젓갈이 합쳐지면은요, 아질산염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발생이 돼서 우리 몸에 위암에 걸리는데 많은 그, 아주 저, 그걸 하게 된대요. 많은 그 암을 발생을 시킨대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 김치를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저 이모님들이 해 놓으셨는데, 일단 야채수를 만들어서 야채수에다 모든 양념을 믹스를 해서 김치를 하시게 돼요. 근데 야채수도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온갖 영양소가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무기질인 이 뭐지 다시마 그리고 버섯류, 무, 양파 이거를 오랫동안 삶아가 1시간 정도 삶아가지고 이 물에다가 모든 이런 양념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식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젓갈을 안 넣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그때 음식을 했는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건강김치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잘 배워가지고 김치 장사를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치를 요번에 이제 우리 이모님들이 나오셔서 저기 설명하실 때잘 배우셔서 집에 가서 해보세요. 양념은 똑같고 모든 김치에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샐러드 소스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샐러드 소스도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뭐 요리책에 보면은 몇 스푼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냥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샐러드 소스를 하게 되면은 올리브유에다가 레몬을 1대1로 섞으세요. 1대1로 섞어서 거기다가 꿀을 조금 넣으시고 소금을 조금 넣으시면은 그게 기본적인 샐러드 소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떠한 뭐 파인애플 소스를 한다거나 키위 소스를 한다면 그 과일을 조금 갈아가지고 넣으면 그게 그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하고 레몬, 꿀, 소금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건강과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세포는 유전자는 변형이 돼서 여기까지 다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오실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희망에 그런 희망이 없다는 그런 저기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희망적인 법칙을 주신 것이 바로 뉴스타트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뉴스타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먹는 음식 그리고 물, 절제 여덟 가지 법칙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음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음식과 물과 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과일, 야채, 곡류, 콩 이런 종류들을 합쳐서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정말 깨진 유전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음식을 하실 때에도 이 뉴스타트 음식은 굉장히 요리법이 간단하고 시간도 짧아요.
그러한 참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양념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설탕이나 식초를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급할 때 없을 때는 할수 없지만 설탕 대신에 꿀을 쓰시고 식초 대신에 레몬이나 라임을 쓰시면 될 거예요. 그건 아주 우리가 법칙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간장이나 식초는 절대 쓰지 않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뇌를 저게 피곤하게 하고 위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저 간장 대신에 소금을 되도록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발효식품이라서. 발효식품이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식초도 별 식초가 다 있어가지고 그 식초를 계란컵을 한 컵씩 마셔도 좋다는 말들도 있는데 그 식초는 결코 우리 몸에 좋지 않고 사실 식초는요, 유리를 닦거나 냉장고 소재할 때 아니면 과일을 씻을 때 야채를 씻을 때 이렇게 조금 넣어서 저게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장이나 식초 이런 거 되도록 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그 창세기 1장 그 29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 집의 천국은 부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너무 맞는 말씀이고, 제가 딸이 이번에 시집 갈 때도 제가 그걸 굉장히 상기를 시켰는데, 우리는 정말 이 건강한 요리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가감히 버려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니, 창세기에는 그 공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 3절로 21절에 보면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 이 과일과 야채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빠른 방법으로 그 고기를 먹게 해주셨을 때에 거기에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자세하게 레위기 11장에 써주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권면도 있지만, 지금 이 소나 이 동물들이 너무나 질병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육하기 전까지 많은 병에 걸림으로 항생제 주사를 계속 맞고 있대요. 그래서 이몸 안에 아주 엄청 많은 독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보통 우유에는 20가지 넘는 독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유 대신에 두유를 드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계란도 사실 완전 식품이지만 닭들도 이 사료를 먹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가둬서 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병이 나고 감기가 들고 계속 얘네들이 주사 맞기 때문에 이 계란도 사실 좋지가 않아서 꼭 계란을 드실 때는 유기농 계란을 드셔야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음식물에 관한 거는 대강 말씀을 드리고 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물을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는데 다들 알고 계실 줄 믿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 속에 음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그건 독이 됩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물을 드셔야 되는데, 이제 물 드시는 방법은 아침에 저희가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시잖아요. 물두 컵을 드시는데, 온도는 아주 뜨거운 물이나 아주 찬물은 피하셔야 돼요. 그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윗속의 온도나 수돗물 온도로 그 물을 드시면 좋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 컵을 또더 소화하실 수 있는 물은 두 컵이
참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그냥 물을 드시는 것보다 양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 모든 세균이 밤새 생기므로 그 세균을 우리가 양치하지 않고 물을 드시게 되면은 그 세균과 같이 우리가 삼키게 되므로 위 속에서 많은 또 균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아침에 양치를 하시고 물을 드시고요. 그래서 물을 드시고 30분 후에 속에서 이제 빈속이 기기 때문에 물을 드시고 나면은 속 샤워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30분 후면은 빨리 걸러지니까 30분 후에 이제 식사를 하시되 우리 한국식은 식사 다 하신 다음에 또 과일 드시고 또 한참 있다 커피 드시고 뭐 온갖 티 드시잖아요. 그럼 1시간, 2시간이 돼요. 근데 그게 위 속에서 사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딱 수저를 놓으시고, 처음에는 그게 안 되실 때는 한 1시간 반의 시간을 보셔야 됩니다. 1시간 반 이후에 이제 위에서 내려가고, 이제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후에 1시간 반이나 바람직한 시간, 한 2시간 이후에, 다시 이제 물을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우리가 여기서 5시 반에 식사하시는 시간은 이제 주무시기 전까지 5시간의 시간을 보통 갖춰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시간 전까지 그 위를 비워야 함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드실 때세 가지가 또 잡수셔야 할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운동하실 때물한컵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면 정말 기운 나요. 아주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샤워할 때도 물한컵 드시고 하시고, 금방 자기 전에도 물한 컵을 드시고 주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밤 사이에 화장실을 갔다 오시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시고 나서 그때 물한 컵을 드시면 치장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치장은 우리가 빨리 음식을 먹을 때 치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근데 그 물을 취침 전에 드시게 되면은 아주 치장이 아주 그 스트레스에서 풀린대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체장, 죄송해요. 근데 되도록 국물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맬 때는 물이 많은 저 수분 많은 뭐지 저기 수 어, 수박 같은 거. 근데 사실 과일을 먼저 잡수셔야 되는데 물보다는 그게 나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뉴스타트 법칙 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는 사실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그러한 종류가 아니라, 이 우리 절제는요 우리 생활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어서의 절제가 아니라 우리의 부정한 생각할 때도 절제를 해서 정말 저기 뭐지 절제 바, 뭐지 그 부정한 생각 반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을 보시고 배우시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특권이고, 저는 참 많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저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떤 것은 빨리 응답되고 어떤 것은 늦게 응답이 되는데, 제가 집에서 매우 힘든 일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캠프 미팅에 갔는데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울부짖고 기도를 하면은 꿈속에서 그 성경 구절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는데 성경 구절 시편 55편 17절이 밤하늘에 그게 딱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온갖 있는 힘을 다해서 제가 깨어서 일어나서 시편 55편 17절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너희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울부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사정이 다르시고 또 힘드신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기도의 힘으로 지혜를 구하시고
기도에 응답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참 저에게 노래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신경을 썼어요. 내일 제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타트 조립부의 밥을 맛있게 짓는 문구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현미밥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죠? 네. 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은 밥 없이는 못 살잖아요. 다른 반찬 맛있는 반찬이 나와도 밥 거기서 밥이 빠져 있으면 정말 반찬만은 밥을 못 드시죠? 네. 네, 제가 그 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또 그 죽 저녁으로 우리 죽 많이 나가죠? 네. 아, 죽에 죽 좀 간단히 하고 또 다음 김치 설명하신 우리 공 선생님이 올라오실 겁니다. 제가 밥 여기 밥 현미밥 많이 이렇게 해놓은 거 여기 지금 나왔거든요. 현미밥은 처음에 현미밥 불릴 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현미는 지금 현미하고 현미 찹쌀에서 6대 4. 현미가 6이고 찹쌀이 4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마만큼 불리는 것은 되게 3시간 내지 4시간. 4시간 불려놓고 또 밥 그 물량은요. 아, 그 6, 저 몇 대 몇 비율을 말씀드렸죠? 그 비율을 말씀드렸고 또 물량은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진짜 유전자를 켜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그냥 몇 대 그 물량은 그냥 사랑과 정성으로 이렇게 하면 밥이 그렇게 맛있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네. 정말 눈동자 그 뭐 손끝 뭐 어디 위에까지 올라오고 근데 저는 눈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한 번도 정말 맛있게 좀 실수한 적 제가 봐도 실수한 적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3시간 내지 4시간 불리면은 밥이 그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우리 집에서 그 흰밥 하죠? 흰밥 하는 것하고 현미밥 하는 것하고 물량은 거의 비슷해요. 현미밥에다 해서 물을 많이 붓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도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현미밥 까르고 막 그 하니까 물을 많이 부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압력 밥솥에 집에서는 압력 뭐 쿠크 같은 거 그런 밥솥에다 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큰 이렇게 가마솥이 이렇게 참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솥에요. 그래도 밥이 다 동이 나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밥 안 칠 때도 이렇게 다서리태, 콩, 기장, 막 팥 이렇게 다 이렇게 종류별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현미 6대 4로 하고 거기다 한 가지나 돌아가면서 이렇게 콩이나 뭐 귤이나 그 수수나 또 그런 이렇게 흑미 이런 쌀로 이렇게 많이 안 섞어요. 그 한 가지씩 해서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섞거든요. 너무 여기도 같이 이렇게 많이 섞으면은 그 위에서 그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많이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그렇게 하듯이 이 밥도 그러거든요. 그게 제가 여태 저기 하면서 이렇게 교대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씩 섞어서 이렇게 같이 많이 안 섞고 밥은 이제 밥 설명은 또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받고 다른 네 아 현미 찹쌀이에요. 현미 찹쌀. 예, 찰현미하고 그냥 현미하고
근데 우리 뉴스타트 건강식 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 정성. 그게 밥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제가 4시간, 3시간 내지 4시간 불리면 다 그렇게 다 불더라고요. 그렇게. 예, 아니, 그, 오래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잡곡 있죠? 이게, 이렇게 콩 같은 것도 같이 그냥 섞어서 이렇게 씻거든요? 씻을 때게 그 씻은 물을 버리지 말고 딱 씻어놓고 물이 있잖아요. 그 물로 바로 앉혀야 돼요. 그 물의 현미에 대한 그 버려불면은 밥도 심심하고 그냥 그 물, 씻은 물로 그대로 앉히거든요. 아, 몇번 했는 것은 3번 내지 4번. 많이. 예, 쌀에 그냥 그 물로, 예, 불린 거예요. 그 여름은, 우리 지금, 여름은,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씻어서 냉장고에 넣거든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밖에 놔두면은 그 상할 수가 있어서. 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이 어떠신다고요? 예. 여기 쓰는 쌀은 예, 지금 이 쌀은요, 유기농으로 여기 센터에서 저기 고성에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저 수확할 때더 이게 더한 10개월 아니면 다른 일반 쌀은 이렇게 좀 기간을 많이 놔두거든요. 근데 이 쌀은 더한두달 정도 덜 해서 수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쌀이 더 부드럽고 예. 예, 추수하는데요. 예. 예. 쌀 가격, 아무래도 유기농 쌀에 쌀 가격은 더 비싸요. 유기농 쌀인데 예. 다른 쌀들은 이제 좀 떠시다며 예. 부드러우니까 예. 쌀 가격이 차이가 나나요? 쌀, 예, 가격이 차이가 나요. 일반, 이렇게 현미보단 저희가 혹시 이렇게 현미 찹쌀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서 쌀을 조금 한 5kg씩 사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쌀알도 크고 아주 쌀알도 크고 그 쌀로 하니까 밥이 거칠더라고요. 지금 그 쌀이라는 게 조생종이네, 조생종. 지금 쌀이라는 게 문양수 씨 현미쌀 거기서 하는 거죠? 예, 현미쌀. 예, 문영수 씨, 거기는 현미 찹쌀 지금 거기서 주문하고 있고요. 몹쌀은 저희 센터에서 농사진 것, 강원도 고성에서 농사진 쌀을 지금 여기서 그 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현재, 예, 바람이, 지금 현미 자체가 그냥 껍질만 까 있는 현미여서 바라 현미는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낮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아침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점심 때한 3시간이나 불릴 거예요. 근데 저녁은 더 많이 아무래도 많이 시간이 있죠. 들어가면서 하니까 8시, 쯤에 쌀을 씻어서 놔두고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건데 네.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뭐몇달 먹을 치씩 구입을 하느냐? 아니면 1년 먹을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느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1년 먹을 것 아니고요. 예, 이렇게 자주 방화를 한게 아니, 예, 보관 1년 먹을 것은 여기, 도정하는데,
뭐 1년에 몇 차례 그 정도 찌어가지고 밥을 하고 있어요. 밥? 네? 아, 근데 보관할 때, 그 보관할 때요, 예를 들어서 20kg 보관하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해갖고 또 두번또 저기 했을 때 비닐을 딱 겉에다가 수분이 안 날아가라고, 같이 세우거든요.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밥 설명은, 아이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죽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태까지 죽 드신 중에 무슨 죽이 제일 맛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 녹두죽에 대해서, 그 녹두죽? 제가 녹두죽을 좋아하는지 녹두죽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녹두죽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팥죽은 어찌셨어요? 맛있었죠? 감사해요. 녹두죽도요, 우리 모든 죽은요, 우리가 지금 녹두는 여기 안 들어있네. 녹두를 먼저 다 따로 삶아요. 불렸다가. 아, 녹두는 이렇게 딱한번탄 것도 있고 통녹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녹두는 안 불리고 바로 삶아도 되겠더라고요. 예. 그 우리 지금 오늘 팥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미리 이제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먼저 삶아놓고 지금 현미. 네? 아, 녹두요? 아니, 그냥 일반 냄비에, 일반솥에. 일반솥에 하고, 또, 이렇게 밥을 따로 지었어요. 밥은 따로 짓고, 이제 그 시간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녹두도 따로 이렇게 삶아놓고, 지금 밥 따로 삶았는데, 물에다가 이제 먼저 이게 죽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을 계속 이 나무에 계속 저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 부드럽고 그게 죽이 화져갖고 맛있거든요. 한번딱 끓는다고 해서 꺼불고 간만 맞으면 된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죽도 한참 한 20, 30분 저어야 돼요. 그 제가 거기서 죽 쓰면서 얼마나 땀을 흘린지 아주 몰라요. 예. 그리고 죽을 저렇게 한 20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깨끗한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저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으면은 그 밥알이 부드럽고 거가 그렇게 걸쭉하니 되거든요. 걸쭉하니 되면 예예 예예 현미로 예예예예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저으면은 그 걸쭉하니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밥알이 다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녹두 삶아놓은 거 있죠. 그러면 같이 부어서 이제 그 농도 그 걸쭉한 것은 물을 이제 중간중간 부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그 이제 같이 이렇게 섞으다가 한 10분 정도 해서 같이 섞다가 마지막에 소금간만 하면은 그대로 소금간하고 간이 중요하거든요. 간이 싱겁든 짜든 죽이나 뭐떡 종류 같은 것도 간이 정말 그 중간 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오늘 저녁 그 녹두죽은 간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뭐든지 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에. 우리 지금 뉴스타트 건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환자식은 막 싱거워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싱거우면은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마음부터가, 그걸 잘 맞추면은 뭐 나물이나 뭐나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소금이 들어갈 텐데 이 소금은 무슨 소금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요 지금 여기 지금 주방에서 쓰고 있는 소금은요 함초 소금이라고, 예, 함초 소금이라고 그. 밥, 예, 현미예요.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예. 아, 연자죽이요? 예. 예, 연자죽은요, 그 연자죽 맛있었어요? 연자죽은 우리가 그 연자 이렇게 돼갖고, 건강식품 그 코너에 가면 이렇게 가루로 된 게 있어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걸 예예예 예, 예. 연자가 그 거의 연 뿌리 연씨 그러니까 그 함유가 그렇게 예예예 예, 예. 그 그러는데 제가 거기 하면서 또 뭐 했냐면 견과류를 제가 같이 더 맛있으라고 그 아몬드 가루를 이렇게 살짝 갈아서 같이 넣거든요. 예. 네, 아몬드 가루를 넣어서 그걸 해 가지고 소금 간만 하면 돼요. 그럼 연자 가루도 처음부터 물을 붓고 예, 처음부터 그냥 물 끓은 물에 100도씨 이렇게 아 좀 끓으면은 그 가루를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예, 부어서 같이 하면 돼요. 밥알은 안 들어갔어요. 예. 오늘 저녁에 밥죽은 단맛이 좀 났거든요. 네. 근데 단 거 가민을 안 하신 거죠? 오늘 저녁에 좀 팥이 그래서 이제 꿀 조금 넣는 거 참고를 했어요. 단맛이 좀 예. 예. 그래 그 팥의 그 쌉쓸한 맛이 좀 그 감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괜찮. 오늘 팥은요. 아 오늘 팥은 아, 녹두처럼 같이 이렇게 예. 예, 따로 삶아 가지고 밥도 따로 이렇게 하면서 모든 죽은 다 그렇게 야채죽도 그러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유산소가 호박죽도 알려 주세요. 호박죽 시작했어요. 아, 호박죽이요? 호박죽도 똑같이 금방 설명하듯이 호박은 우리 단호박을 먼저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집에서 할 때에는 곱게 하려면 믹서기에다 이렇게 갈아도 되는데 우리 미리 이렇게 푹 삶아서 이렇게 많이 그것도 그렇게 나무죽이나 이렇게 저으면은 다 이렇게 덩어리 없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좀 쌀이 씹혔죠? 쌀. 예. 그 밥, 거기도 현미쌀이 조금 들어갔고요. 예, 현미밥이 좀 들어갔고, 거기다 그 통밀가루를 좀 조금 이렇게 망울망울망울 풀어가지고 같이 섞었어요. 예. 예, 찹쌀 안 넣었어요. 현미 그 거시기에는 그 통밀가루하고 현미밥하고. 예. 예, 예. 단호박이라, 그거는 전혀 첨가한 곳, 달잖아요, 호박이. 예. 소금 간만. 예, 소금 간만. 그 껍질에 이항소가 많다는데, 왜 껍질을. 껍질이요, 집에서 그거 하실 때는 껍질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색깔 그 빛이 노랗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또 여러 사람을 또 같이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같이 집에서 호박죽 쓰실 때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껍질 좋아하시면 껍질째 해도 네, 갈아서 그거 하시면 괜찮아요. 아 우리 예. 우리 그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다 이렇게 했죠. 지금 야채가 하나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야채 우리 나물 종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나물 종류는 제가 여기 앞에 다 이렇게 지금 그 샐러드 같은 거나
그 했을 때 나물은 살짝 이렇게 집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데칠 때 여기서는 근데 데칠 때 이렇게 그 냄비 같은데 이렇게 좀 볶거나 그럼 찌거나 집에서는 조그맣게 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짜죠. 짜서 거기에서 뭐 나물 무칠 때 소금 여기 할 때에는 참기름 그 깨소금 예 재료가 그렇게 나물을 무쳤어요. 예, 마늘 제가 너무 그 나물 하는 것은 마늘 전혀 안 들어갔어요. 파마늘 전혀 안 들어갔어요. 시래기 나물은 어떻게 시래기 나물이야? 불리는 거를 왠지 불렸죠? 시래기 나물 너무 제가 이번에 시래기 나물은 다 이렇게 삶아진 거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시래기도 좀 어릴 때 말린, 좀 부드러울 때 말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셌나 봐요. 그렇게 해도 좀, 예, 질겼죠? 근데 그게, 예. 불린 것은 한 하루도 더 불려가지고, 그걸 이제 한 압력솥에다 제가 또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좀 뻗이더라고요. 불려서. 그래갖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이제 양념, 뭐, 거기에는 뭐 들어가냐. 버섯도 들어갔고, 또, 예, 버섯 들어갔고, 또 양파, 예, 마늘, 그렇게 해서 양념을 먼저 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예. 양념을 먼저 해가지고, 한참 많이 볶으면, 많이 이렇게 볶았어요. 네. 그게 마지막에 들깨 기름에 들기름이나 그건 넣었거든요. 예. 간은 바로 간장으로 예. 간장 그거 넣고 또 마지막 그거 들깨 계피가루. 예. 거기 이제 이렇게 볶으면서 양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너무 많이 넣어도 좀 칙칙하잖아요. 적당히 집에서. 예, 마지막에. 예. 아니, 그런데 그 야채수에다 볶습니까? 예, 야채수예요. 야채수에. 질문을 잘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저 앞에 보면은 어린 그 기름 있고 예. 그 옆에 그 뭐에 안 젖었어요? 여기는 우리 매실청이에요. 모든, 예. 모든 것은 매실청은 조금씩 들어간답니다. 요리할 때. 샐러드 할 때도 그러고, 그 샐러드 할 때도 그러고, 이거 또 레몬, 이렇게 레몬이나 신 만들 때는, 레몬이나 꿀, 전혀 이렇게 하얀 뭐 설탕 같은 거 그런 것은 전혀 안 쓰고, 이런 걸로 맛을 내고, 매실청은 1대1로 설탕하고 1대1로 예. 설탕 안 들어가면 돼. 이거 담을 때. 이거 담을 때. 예, 이거 담을 때 그럽니다. 여기. 이게 조청은 사서 쓰는 거예요? 예, 조청, 이거 조청은 사서 써요. 이거. 여기 조청, 이거. 이거 가루간장, 이거, 나 조금 있다가 다 끝나시고, 우리 또 뒤에 우리 김치 담은 공 선생님 모시면은 다 하고 설명 이렇게 좀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간장가루는 사실 먹어요? 예, 간장가루. 여기 지금 우리 저기 도르가 상사 거기 보면은 다 있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 뭐 질문 없으세요? 된장국 끓일 때도요? 예, 가루간장 조금씩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조림이나 이런 예, 조림? 조림, 예, 무조림이나 그런 게 제가 예.
아니 신안 네 우리 또 예, 신안 그 신안 소금 그렇게 예, 그 함초 소금 쓰고 그렇게 저기 혹시 말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먹거리가 예. 예.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이제까지 먹던 먹었던 반찬이 바뀌고 영양가가 이래저래 잘 보잖아요. 예. 아, 메뉴요? 예. 아, 그거 필요하시면, 예. 네, 필요하신 분, 그, 주실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양고추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네, 매워서 청양고추 전혀 여기 그 예, 환자들은 맵고 짜고 막 그런 거는 저희가 안 씁니다. 일반 고추도 안 쓰시는 거예요? 예. 일반 이렇게 고춧가루도 안 매우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김치에 대해서 우리 공 선생님 올라오셨거든요.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예, 공기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치 먼저 할게요. 네, 조수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김치부터 할게요. 우리 김치는 소금을 뿌려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배추는 특히 농약을 뿌려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빠져야 좋지. 옛날 우리 어머니도 저도 집에서는 그렇게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리서 하니까 그 소금물이 배추에 오히려 스며들어요. 그래서 저간 요수 딱 들어와서는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소금물을 풀어가지고요. 풍둥풍둥 담가요. 그러면은 이 배추가 불순물이 다 빠지고 간도 적당히 먹고 또 간이 하나도 안 절고져도 소금물에 그 짭짤하게 담그면 열무나 이 배추나 똑같아요. 간물에다 질퍽질퍽하게 간을 해서 담그면 이렇게 지금 펄펄 살았죠. 예, 이래서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싱싱하고 또 숨도 많이 안 죽고, 또 이렇게 싱싱하게 해야 간을 좀 짭짤하게 하면 돼요. 예. 지금 이거, 배추를 깔린 거기 때문에 2시간. 예. 이게 소금물에만 담가 놓으면 일단은 불순물이 다 빠지니까 이 배추가 더 이상 간도 안 먹어요. 혹시 너무 절고도 그 간물에서 빨아먹을 게 없으니 소금을. 아, 바닷물 용도처럼, 예. 혹시 빨리 해야 되겠다면 소금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절고 놓으면은 한 시간도 있다가 그래도 불순물은 다 빠지니까 배추는 깨끗하니까 많이 식지 말아요. 그 간물에서 한번 건져내면 맹물에 한 번만 헹궈주세요. 그 이게 아우 간이 살았는데 의심하시지 말고 양념을 그렇게 알아서 짭짤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추는 좀 이렇게 싱싱한 맛으로 많이 먹거든. 그것도 작게 안 하니까. 근데 여름에는 배추가 비싸고 또이 그런 데다가 농약을 많이 먹고 자랐잖아요. 이제 봄에 포기는 좀 저장한다고 봄에 많이 담아요. 지금은. 그래가지고 냉동에 넣으면 좀 아무리 뭐이나 냉장고 있어도 김치 냉장고 있어도
좀 오래되니까 시커매지더라고. 더구나 우리는 싱겁게 다니까 빨리 좀 쉬더라고.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좀 조금 쉬어도 이해해 주시고, 또 조금 아주 쉰 거는 한번 헹궈가지고 콩비지찌개를 해요. 그러면은 아직 콩비지찌개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내일 아침에 해드릴게요. 우리 콩비지찌개는 콩을 갈아, 삶아서 갈아가지고, 그, 김치, 그거 송송 썰어가지고, 들기름 약간 부어가지고 볶아요. 볶아가지고, 야채수물 붓고, 콩을 많이 갈지 말고, 으스르하게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끓이면 콩비지찌개가 또 아주 지맛이죠, 뭐. 그러니까 제가 김치부터 할 때. 김치 양념부터 만들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응? 아니요, 아직까지. 김치 양념은 일단은 우리는 전부 야채수로 통하거든요. 국이나 된장이나 뭐 쌈장이나 전부 국물은 이런 야채수로 하니까 우리는 야채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냥 염은 잘 안 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채수를 필이 여야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엮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는 김치에 배하고 마늘하고 많이 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거는 배고, 요거는 양파거든요. 배추가 한 포기 반이 되는데, 제가 양파 작은 거 두 개하고, 배는 큰 거 하나 깎았어요. 그 배는 많이 열수록 좋아요, 양파도. 익으면은 양파가 사람한테 좋은 데다가 영양이 좋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엄마들 항상, 풀을 못 쓰게 되면은, 이거 통밀풀이거든요? 풀을 못 쓰게 되면 현미밥 한 술 여도 상관없어요. 그 저는 풀이 있으니까 풀을 엿어요. 생강은 좀 찍어도 매일 갈아야 되잖아. 씹히면 식었고 안 좋으니까 제가 생강이요. 아유, 고춧가루는 이제 엄마들 빨갛게 해먹으려면 빨갛게 해먹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안 열라면은 또 고명, 빨간 고추 고명식으로 좀 넣어도 되고요. 이걸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만약에 야채수를 못할 때는 생무즙을 좀 내가지고 여도 되고, 우리는 물을 많이 엮고 이거 야채수를 내니까 뭐 굳이 생물을 안 엮거든요. 그 야채수가 없을 때는 생무즙을 내가지고 짜서 여도 좋아요. 근데 이 배하고 양파는 좀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여주세요. 제가 이제 양념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엄마들 우리 집에서 저는 이 김치를 천일염을 절궜잖아요. 그러니까 천일염 따로 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거 함초소금. 여기 함초소금이거든요. 농협에 가면 다 팔아요. 이게 비싸요. 천일염 한 포값이 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천일염 한 포값이 그러니까 이거 10분이 예,
저 소금이 맛을 굉장히 깔끔하게 맛있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간이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초 소금 좀 넣고 이게 가루 간장이에요. 이게 도로가에서 이거 파는데 이거 미국에서 수입하는가 봐요. 이게 콩을 볶아가지고 간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콩이기 때문에 맛도 좋고 맛을 잘 내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 아 마늘 열고 고춧가루는 어머니들이 많이 엮고 싶으면 많이 엮고 적게 엮고 싶으면 적고 그 이제 입맛에 따라서 여세요. 그 이 고춧가루는 금방 여면은 색깔이 좀 안 나더라고요. 요 풀어놨다가 한 30분이나 안 그러면 요대로 색깔이 조금 안 나도 담아놓으면 뒷날 아침에 밝게 이쁘게 색깔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본 김치 담는데 마늘 생각은 아껴 들어갔죠? 예, 마늘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이 생재료이기 때문에 저기 그거 매실청을 좀 넣으세요. 생재료는 겨울 김장은 이거 매실청을 넣지 마세요. 빨리 배추가 물러지더라고. 제가 경험한 결과. 고춧가루는 많이 안 넣었지만은 좀 있으면은 빨개지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일단 맛은 어머니들이 평가를 하셔요. 끝나고 나면 시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제가 다 먹게요. 저는 김치를 항상 버물리지를 않아요. 예. 조금씩 안 담고 많이 담으니까나 그 버무리려면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발에 힘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고명 팔을 이렇게 얹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많이 안 열려면 저번에 양파김치 나갔죠. 고춧가루 전혀 안 들어오고 요것만 몇 개씩 얹었어요. 예. 예. 요렇게 고명으로 고춧가루 많이 안 열려면 요런 고명식으로 해 주시고 간은 지금 못 맞추니까 어머니들이 아, 좀 싱겁다 하면 집에서는 할 때 맛을 볼 수 있잖아, 그죠? 요렇게 이제 우리는 많이 하니까 요렇게 통에다가 넣고 요렇게 양념을 위에 부어주면은 지절로 간이 내려가요. 그리고 담을 때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아래 위로 적게 되잖아요, 그죠? 버물리게 되고. 요러고 이제 집에서는 조금 담으니까 그냥 버물러여도 돼요. 우리는 대량으로 많이 담으니까 이런 식으로 담는다는 걸 예, 참가자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서도 많이 담으면 그리 담으세요. 하룻밤만 자고 나도 이게 숨이 팍 절반밖에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우리는 양이 많으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자, 조금 있으면 많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김치는 다 된 거예요. 그냥 또 깍두기는 무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썰어가지고 모양은 어머니가 아 뭐 하고 싶은 모양대로 예 여기에 예 그렇게 네모 반듯반듯 썰어가지고 이 그거는 소금물을 많이 하지 마세요. 예, 소금물을 많이 하지 말고 조금 이 조금만 해가지고 안에 짤박짤박 안 해도 돼. 무가 또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나 소금을 물에 약간 타서 눌러 놓으면은 무는 좀 하룻밤 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싱겁게 절구니까 그래가지고 또 무를 또 맹물에 씻지 마세요. 무가 깨끗하잖아요. 그거 영양 가치 있는 거 씻고 빌으면 다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소금물에서 그대로 소쿠리 건져가지고 요런 식으로 양념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버물러서 차곡차곡 담으면 돼요. 양념은 다 똑같아. 근데 열무는 좀 달라. 열무는 풀을 쓰지 마시고 저기 조금만 엮고 감자를 삶아서 야채수에 감자를 삶아서 갈아가지고 여면은 국물도 시원하고 열무가 깔끔한 게 더 맛있어요. 풀보다 감자 열무는 예 그 예 그렇게 예, 모든 양념은 다 똑같아요. 무가요? 아 무는 지금 한 두 두 달 됐어요. 왜냐 뭐 여름이 돼가니까나 봄 되니까 무가 심도 있고 무가 맵고 딱딱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를 4월 달에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서 지금 장가자님한테 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 좀 보관을 김치 냉장고가 요새 잘 돼 있잖아요. 그 그런 데다가 보관하시면 석 달 동안. 예, 그 냉장고에서 오래오래 그게 숙성이 돼서 그렇게 쉬지 않고 마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빨리 먹으려고 뭐 내놨다가 냉장고였잖아요. 그런 것보다 좀 기한을 한 달씩 이리 잡고 냉장고에다 바로 담아서 여세요. 그럼 거기서 서서히 숙성이 돼가지고 그렇지, 겨울무. 그래, 겨울에는 무가 달잖아요. 봄에까지 달아요. 한 4월 달까지는 무 까딱 없어요. 제주도 무가. 진짜 배보다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글사글 한 걸 다, 해가지고 김치 담았기 때문에 지금, 맛있는 무를 먹어요. 지금은 무 나무를 해놔도 맛이 없어요. 지금, 온 아침에, 능이버섯국을 무를 썰었는데 좀 쓴맛이 나더라고. 확실히 무가 맛이 없더라. 비싼 능이국을 끓였는데 이상해 맛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비싼 능이국인데. 예? 아 양배추도 똑같은 양념이에요. 빨갛게 해먹으려면 똑같이 하고 어제는 제가 고춧가루 하나도 안 넣고 이 빨간 고추마 약간 썰어가지고 이 배하고 무하고 야채소하고 그래가지고 버물러 였기 때문에 하얗게 나갔죠. 예, 물김치도 물김치는 오늘 양배추하고 배추하고 물김치를 오늘 저녁에 냈어요. 그거는 감자하고 보리밥 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물을 온물을 가라앉혀가지고 온물을 부어놓으니까 좀 맑음하고 또 저번에는 비트 또 색깔을 내보려고 비트를 썰어서 또 이렇게 비트를 오래 보관하니까 색깔이 이상해지더라고. 그 비트는 한 끼씩 먹게끔 딱 그렇게 해서
냈고 오늘은 이제 오늘 저녁에는 배추하고 양배추하고 그래가지고 냈어요. 저기 그거 천일염 신안 앞바다의 천일염이 농협에서도 팔고요. 예, 우리는 거기서 직접도 택배가 와요. 어떤 때는 선물을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1년씩 저기 농장에다 간수를 빼놓고 그 지하에 저장 창고가 무진장 크거든요. 거기다가 저장해 놓고 1년씩 써요. 우리는 1년씩 해마다 그렇게 사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한번 갖다 써요. 그 농협도 속이지는 않더라고요. 천일염 그 집에서 간수만 빼면 돼요. 항상 천일염은 여러 죽쓸 때도 천일염 쓰고 죽쓸 때는 함초소금 넣으면 안 돼요. 항상 천일염 깨끗한 천일염 쓰고 이거 넣으면은 밍밍한 맛이 나요. 이게 예. 바다 풀로 가지고 만들었다 해도 좀 닝닝한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함초소금은 이제 그거 반찬 만들 때 하고 국 끓일 때 하고 국 끓일 때 꼭 이 두 가지만 들어가요. 우리는 두 가지만 반반이 두 가지가 들어가고 예 다른 거 절 야채수 물에다가 그렇게 하고 항상. 두 가지를 쓰고 반찬 뭐 조금 볶을 때 예, 그렇게 쓰고 예, 701 간장 제일 안 짜거든요. 예? 예, 701 그게 숙성된 거 그게 또 좀 값이 나가더라고. 그게 제일 작게 안 나오고 싱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에다가 함초소금하고 또 가루 간장 그렇게 해서 예, 조금, 저기, 그거, 간을 맞춰서 쓰신, 예, 뭐, 많이 넣는 게 아니라, 그, 예, 음식에 따라서, 예, 항상 간이 지대로 돼야 음식 맛이 좋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소금인데, 예, 제일 맛있는 게 소금밖에 없어요. 간만 맞으면 모든 음식이 지지들로 맛이 있어요. 예. 예, 예, 예. 이거 전부. 이거 특히 이 두 개가 국 끓일 때나 김치 담을 때나, 이제 김치는 천일염의 절구니까 우리가 안 넣지. 근데 또 조금 맛이 너무 싱겁다면 천일염 조금씩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제 국이고, 자, 쌈장. 궁금하죠? 네. 예. 쌈장이 이렇게 콩을 불려가지고 삶으세요. 예, 적당히, 뭐이나, 저기가 삶고, 저기 안 불리고 삶으면 가스도 많이 들지만 삶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려가지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불려가지고 삶아가지고, 우리는 야채물에 삶거든요. 야채물을 넣어서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안 넣어도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쌈장은 말보다 이렇게 해야 어머니들이 빨리 쉽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쌈장은 물이 조금 자작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갈으세요. 그런데 양파는 왜 넣느냐? 콩에 조금 비린내, 뭐 잡내 또 양파가 달잖아요. 그죠? 맛있고. 그래서 이 양파를 저는 꼭 넣어요. 양파 넣고 삶은 콩하고 안 넣고 삶은 콩을 집에서 실험을 해보세요. 확실히 맛있어요. 너무 물이 없으면 안 갈리고 또 이게 콩이 뻑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자작하게 넣어야 돼요. 예, 양파를 항상 이 정도면 큰 거 하나 이렇게 썰어서 같이 이렇게 삶으세요. 콩 하면은 그 콩국수 할 때도 이렇게 하나씩 이어서 삶으면 국수가 맛있어. 콩물이
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덕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여기 와서 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더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갈지 마세요. 좀 이렇게 으스르하게. 아유, 껍질이 영양이 많고 껍질에 그게 맞는데 그걸 왜 벗겨요? 더구나 이거는 제가 직접 양양에서 그 농사진 걸 그걸 사오기 때문에 콩은 절대 껍질 벗기지 마세요. 왜 수입산이면 몰라. 그 농약 뿌려가지고 나오니까 벗기려는지. 콩은 굳이 국산도 싸기 때문에 국산 쓰세요. 오일장에 가면 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콩은 싸요. 그래도 한 마리에 뭐 안 비싸요. 그리고 콩 절대 중국산은 사지 마세요. 삶아도 잘 안 익어요. 그리고 우리 촌할머니들이 이렇게 조금씩 같이 나오잖아요. 사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사가지고 콩이 왜 이리 썩었나 안 익나 했더만 거기 약품을 많이 뿌려가지고 재고품인지 안 익어요. 그 바꿀 수가 없어요. 할머니들은 팔고 갚이니까. 근데 이 가면 대박이 파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항상 장날마다 나오시는 그분들한테 가서 이거 중국산입니다. 아닙니다 하면은요 얼른 바꿔줘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조금씩 가지 나왔다가 그 저거 한다고 그걸 샀다가 내 혼났어요. 그 우리 어머니들이 쌈장을 우리나라 항상 마늘 안 들어가면 쌈장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양념이 마늘 조금 넣고 저거요, 이 호박장을 즉석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 호박을 단호박을 삶으세요. 이렇게 삶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으깨면은 자연히 잘 풀어져요. 단호박은 손으로 주물락주물락 해도 잘 풀어지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나라는 쌈장을 만들려면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 하잖아요. 기본이. 그죠? 고추장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우리가 이 쌈장을 먹고 또 쌈장을 양념 안 한 걸. 이걸, 이 고추장 좀 하고 이거 하고 숙성을 시키세요. 숙성을 오래 시키면 이 또 된장 맛을 내거든요. 이 숙성시킬 때는 가루간장하고 함초소금하고 다른 거 여침하고 숙성을 시키세요. 차라리 지금 된장이에요? 예, 이 저기 이걸 숙성시킨 그럼 요 지금 으깨놓은 이 콩에다가 가루간장을 넣어서 예, 냉장고에 그거 오래오래 보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서 담은 거 좋잖아요. 그거 많이 안 넣잖아요, 여기에. 조금만 넣고, 고추장도 집에서 맛있게 담은 거 조금만 넣어도 돼. 이 콩만 이리 갈아가지고, 그렇게 양념만 하세요. 아, 이거는 고추장이고. 호박 고추장 즉석에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오래오래 숙성시 이걸 가지고 마늘도 여치 말고 함초 소금하고 가루 간장 여 가지고 오래오래 숙성을 시키세요. 다른 거 여면은 안 돼요. 예, 그러든지 집에서 있는 거 있으면 조금만 여세요. 고추장도. 예, 우리는 다소 많이 쓰니까나 이 고추장도 오래 보관 못해요. 이제 해놨다가
금방금방 쓰니까 이것도 뭐 즉석에서 만들어도 맛은 나요. 호박이 맛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항상 뭐 양념 마늘 들어갔죠. 깨가루 좀 넣었죠. 뭐 이 가진 양념을 다 하세요. 우리 쌈장 집에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맛있게 파 요거 참기름도 여야죠, 그죠? 아, 쌈장인데 참기름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싱겁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작게 엮기 때문에 그 가루 간장 좀 넣고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알아서 간을 맞추세요. 지금 저는 실습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대강 하니까 나중에 맛볼 때 싱겁다 뭐 너무 또 짭다 그거는 어머니들이 판단하시고 그 집에 견과류들이 조금 또 남은 게 있어요. 오래된 거나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조금씩 오래된 거 먹으려면 조금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볶으세요. 후라이팬에 볶아서 갈아서 넣고 저는 이제 있으니까 그만 제가 견과류 조금 넣을게요. 견과류 넣으면 또 맛이 한 맛 더 나요. 그 특히 땅콩 샐러드 만들 때 깨가루 넣지 말고 땅콩 갈아서 하면 맛이 더 나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춧가루 색깔이 콩이 너무 허옇잖아요. 고춧가루 우리는 고춧가루도 안 맵고 이 처음에 나잖아요. 처음에 나는 고춧가루 좋아요. 두껍고 고춧가루가 물도 많이 나고 어우 금년에 꽃이 비싸대요. 작년에도 비싸지만 올해 지금 나는 게 한 근에 2만 5천 원이에요. 이거 2만 5천 원씩 주고 사왔어요. 이번에 해꽃이에요. 이번에 산 게 장에 가서 2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그 갔다 가면 3만 원 가겠더라고요. 올해 고추가 안 됐대요. 콩도 너무 안 됐대요. 다 말라가지고 비가 모르지 강원도만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데도 몰라도 했는데 다른 데 잘 됐으면 좀 쌀 거고 강원도만 이러면은 가물었으면은 고춧값이 진짜 3만 원도 넘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비싼 거 보니까 제일 싸요. 아우 작년에도 2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올해는 처음 나는 것도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줘도 도매상에서 살 수가 없대요. 없대요, 고추가. 농촌에 가도. 그 올해 고추값이 금값이 되겠어요. 그래도 먹어야죠, 어떻게요. 그죠? 아, 그런 거 없죠. 우리가 집에서 한 포기를 심어도 농약 안 뿌리게 나니까 벌거지가 묻고 색깔도 안 나고 크지도 않고. 예. 그러면 집에서 농약 안 뿌리고 직접 하셔야지. 벌거지 잡아가면서. 아, 표준말을 안 쓰고 경산도 사투리 그저. 괜찮아요? 예. 이거 된장은 어머니들이 아 쌈장 먹는 거하고 맛이 똑같다 않고다 어머니가 판단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고추장 만드는 법은 이 단호박을 삶아 가지고 으깨든지 주물러든지 해 가지고 현미밥을 조금 갈으세요. 예. 갈아 가지고 그래야 이게 찰기가 있어요. 이 된장은 찰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밥 같은 거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현미 우리는 찹쌀반 맵쌀반 하니까 밥이 찰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갈아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 이제 물엿 조금 넣고 조청 조금 넣고 그다음에 함초 소금하고 두 가지 소금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하고 먹을 때는 보관하실 때는 양념 넣은 거 안 돼요. 보관하시고 아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넣었지요. 고추장은 항상 고운 고춧가루를 넣지 이런 고춧가루 안 넣잖아요. 김치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조청여치, 그 다음에 함초소금하고 가루간장하고 이렇고 이래가지고 다른 거 절대 안 하는 거 같아요. 조청 하나만. 예? 절대 그거 안 들어가. 집에 가서 어머니들 직접 만들어 보세요. 메주가루가 들어갔나 안 들어가. 절대 안 들어가고 이거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가루간장하고 함초소금하고 조청 좀 넣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관하셔가지고 보관하셔서 조금씩 꺼내서 쌈장도 만들어 먹고 그냥 고추 찍어 먹어도 되고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이제 이거 참기름도 넣고 깨가루도 넣고 요래가지고 고추 찍어 먹어도 더 맛있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요리는 저 할 거는 다 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이것으로 요리 강습을 마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